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설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